안녕하세요. 아웃투와임 광희학과입니다. 저희 아웃투와임 채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좋은 영상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은 지포 렉스턴이에요. 지포 렉스턴 보이시죠? 새로 나온 거. 원래는 이 차량에 그 영상 촬영 예정이 없었어요, 저희가. 왜냐면 오늘 너무 바쁘고 비슷한 차종이 많기 때문에 영상 촬영을 하진 않았습니다. 원래 예정이 없었는데 급하게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차량이 언더코팅을 하고 온 차예요. 언더코팅을 얼마 주고 했냐? 30만원을 주고 시공을 받았습니다. 30만원을 주고 시공을 받은 차량인데 세라믹 오리지널로 다시 재시공이 들어왔습니다.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차량을 저희가 탈거를 하면서 보니까 이 작업을 한 업체가 렉스턴 시공, 지포 렉스턴, 이게 지금 지포 렉스턴이지? 네. 렉스턴 칸? 아니요, 지포요. 지포 렉스턴 작업을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 몰딩을 다 떼거든요? 몰딩을 떼는데 몰딩 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없냐면 몰딩 핀이 깨진 거예요. 얘를 탈거를 하면서 몰딩 핀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 몰딩 핀이 하나 깨지면 따닥따닥 소리가 나요. 그래서 탈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종훈이 딱 껴줘. 네. 서비스로 껴줘. 그리고 또 하나는 탈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뒤쪽 방열판이에요. 이게 방열판인데 얘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끝에 라인, 끝에 10mm 볼트가 하나 들어갑니다, 여기에. 근데 이거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프레임하고 이 차체하고 이 사이에 들어가요, 차체하고. 근데 저희가 탈거를 하다 보니까 얘가 요거 끼기가 끝에 요거 프레임하고 차체 사이에 들어가는 게 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이거 손으로 돌려서 이 장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조여야 되는데 조이기가 힘들었던 거지. 없어요. 풀러는 풀러서 작업을 했는데 조이진 않았어, 얘를. 볼트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얘가 차체를 때리겠죠.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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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겠죠. 그래서 탈거를 하면은 장착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볼트 하나만 장착을 덜 해도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시공한 업체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환희 아빠는 알고 있지만 얘기는 안 드릴게요.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나중에 차주님들만 손해봐요. 왜냐면 차량에서 6개월 1년 돼서 하부에서 따닥따닥 소리 나고 서비스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왜 저거를 왜 안 꼈냐, 못 낀 게 아니라 혹시 야마라고 하죠, 나사선이 망가진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볼트를 안 낀 걸 보니까. 이따가 작업을 끝나고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사선이 망가져서 안 낀 게 아닐까 생각이 조금 들고요. 이 차량은 언더코팅 작업을 하고 들었어요. 30만원 주고. 근데 이렇게 와서 한번 가운데서 한번 볼게요. 근데 정말 왜 이 차량을 영상을 찍어주고 있냐, 이 차량 지포 렉스턴이 어떤 차예요? 프레임 바디를 쓰고 있는 차량입니다. 바디 온 프레임. 뼈대가 프레임이에요. 부식이 어디서 제일 많이 먼저 나요? 프레임 바디 차량들이 프레임에서 먼저 나요. 왜? 이 프레임은 통스틸이에요. 부식이 제일 빨리 나는데 여기는 안 했어. 여기는 안 했어요. 그리고 어디만 시공했냐? 하부 천장만 지금 보이시는 대로 시커멓잖아요. 하부 천장만 시공했는데 이거는 유선의 제품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시커멓죠? 찐덕찐덕하죠? 내 손도 붙을 것 같아. 내 손도 붙을 것 같아. 이렇게 보이세요? 이게 만졌다 떼면은 시커멓게 타르 골탄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작업을 해서는 안 돼요. 가장 부식이 빨리 나는 프레임부터 작업을 해, 프레임에 방청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프레임은 시공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뭐예요? 차주님께서는 돈을 두 번 쓰는 겁니다.
30만원 주고 시공했죠. 세라믹 오리지널 시공하러 또 왔죠. 돈 두 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애초부터 시공을 제대로 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시공을 잘못하시게 되면은 돈을 두 번 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거 배선 처리 있죠? 배선 요런데 그냥 쏴버렸고요. 앞쪽에 와서 보면은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얘는 부식이 안 나는 곳인가? 부식이 나는 곳. 그러니까 앞쪽까지 가드라든지 보세요. 가드, 이 범퍼 가드도 스틸이잖아요. 스틸 시공 안 했어요. 범퍼 가드 시공 안 했고, 서브프레임 시공 안 했고, 리어프레임 시공 안 했고, 정말 중요한 프레임 시공 다 안 했는 거예요. 이걸 30만원 주고 한다라는 거는 정말 돈이 아깝습니다. 저희가 요 정도로, 뭐 물론 유성으로 시공했기 때문에 저거 이렇게 샘플 채취해서 라이터 되는 순간 불이 나요. 뭐 하도 많이 보여줘서 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바로 저희가 전처리 작업하고 마스킹 작업, 이런 볼트류, 전선류, 이 시공한 업체에서 전선이나 커넥터류, 센서류 이런 거 마스킹은 못한다라고 했답니다. 자신이 없다라고 했답니다.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웃타임에서 제대로 시공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스킹하고 영상을 이어서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허니 아빠입니다. 쌍용 자동차의 G4 엑스턴 세라믹 오리지널 언더코팅 시공을 끝내놨어요. 건조가 다 됐고 이너왁스 작업도 다 했거든요. 시공하기 전에 그 촬영했을 때 보셨죠? 그 약 30만원을 주고 시공한 유성이 언더코팅을 시공을 했는데 정말 부식이 나는, 방청 작업을 정말 필요로 하는 프레임은 시공을 안 하고 하부 천장만 시공을 해놓은, 생돈 30만원 날라갔어요. 그래서 재시공, 세라믹 오리지널로 저희가 재시공을 해놨습니다. 그 아까 영상에 봤었죠. 여기 이만큼 시공 안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잘라서 시공 안 돼 있었잖아요. 커버링 이렇게 참. 저희가 다시 다 재시공 해놨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공 안 돼 있던 거 다 재시공 해놨고요. 이게 또 경우가 쌌구만. 저희 이노왁스 담당 경우가 또 완전 안에 꽉 채워놔 버렸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시공 전에 이 프레임은 완전히 시공이 안 돼 있었잖아요. 서브 그리고 기본 프레임 뭐 아예 시공 안 되고 천장만 시공이 되어 있었는데, 천장도 그것도 유성 언더코팅으로 시공되어 있었는데,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앞쪽 서브라든지 이런 프레임 통 전부 다 시공을 다 해놨고요. 전부 시공해놨고 사이드 스텝도 다 시공해놨어요. 사이드 스텝까지도 전부 시공해놨어요. 브라켓도 다 시공해놨고요. 그리고 방열판 저쪽에서 틀어. 볼트 하나가 여기 들어가요. 이거를 시공을 하고 이거 안 해놨더라고요. 볼트를 안 채워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다시 채워놨고, 저기 몰딩도 여기 몰딩도 핀이 깨져 있었는데, 저희가 사이즈 규격 맞는 걸로 다시 싸게 해서 맞춰놨습니다. 이건 종훈이가 했잖아. 네. 없는 건 다 껴줘야 돼. 저희가 가끔 저희 이렇게 재시공차를 작업할 때 보면은 저희가 서비스 센터가 된 기분? 그 재시공 차량들을 저희가 작업을 해보면 볼트 없는 거, 그리고 볼트가 산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막 쉽게 얘기해서 야만해서 그냥 막 밀어 넣어버린 거, 그리고 핀 깨진 거,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재시공이 들어오는 차량들은 거의 다 저희가 맞는 거 다 껴서 찾아 넣고 볼트 뭐 무너진 거, 산 무너진 거 다시 다 깎아서 다 해놓습니다. 서비스 센터예요. 아우토와임 모든 제조사 차량 서비스 센터 저희가 다 해놔버립니다. 요거는 지금 이거는 여기가 연료 라인에 딱 누르는 건데 보여드릴게요.
마스킹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마스킹을 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스킹을 떼면은 딱 요 부분만 이렇게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위에 것도요? 마스킹을 이렇게 떼면은 이렇게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게 일부러 안 뗀 거잖아, 정훈아. 네, 보여드리려고. 보여줘야 되니까. 네. 우리 보여줘야 돼. 연료 라인. 커넥터. 누르면 빠집니다. 이게 누르면 빠지는데, 여기에 일반 방청제를 그냥 떡칠을 해놔버린다라든지, 언더 코팅제를 떡칠을 해놓으면 이게 안 눌려요. 추후에 이거 뺄 때 깨집니다. 그래서 이런 연료 라인도, 이런 커넥터 부분은 마스킹 처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지프렉스판의 하부가 완전히 바뀌었죠. 하부 천장만 시커멓게 유성으로 돼 있던 언더코팅이 하부 천장도 오염물도 달라붙지 않는 방진과 방음의 기능도 들어가 있지만 불연성, 준불연, 준불연의 화재에도 안전한 이렇게 시공을 다 해놓은 거예요. 천장도 이렇게 연료통에 원래 시공돼서 나오는 우레탄과 거의 흡사한 재질로 저희가 시공을 다 해놓습니다. 시공해봤잖아. 그거와 세라믹 오리지널 시공해보면 흡착력이라든지 기능이 뭐가 좋아? 오리지널이 더 좋아요. 씻을 때도 힘들어요. 완전히! 완전 몇 배 차이 나요. 몇 배 차이 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디스하지 말아요. 우리는 정석 시공, 제대로 된 제품으로 정석 시공을 하고 제대로 된 제품으로 고퀄리티 작업을 하는 아우터와임입니다. 아우 이제 우리 귀찮아. 아우 걔네 그만. 아니, 귀찮아 죽겠어. 하부에 보면은 이런 곳이 아까 시공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그냥 생 부품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전부 다 시공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전부 시공을 해놨어요. 이 하부 방청 작업은 하부에 있는 스틸에 이렇게 시공이 돼야 돼요. 전부 다. 그래야 부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떨어지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언더코팅을 했는데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얘가 방진, 방음기는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그거는 언더코팅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선의 목표는 안 떨어져야 돼요. 그럼 안 떨어지려면 뭐가 돼야 되냐? 방수가 돼야 돼요. 왜 떨어지냐면 물을 먹으면 이 뭐라고 하죠? 일부 제품들은 이 면으로 물을 흡수를 해요. 흡수를 하고 스틸과 이 제품 사이에 물이 들어가 있어요. 수분이. 그러다 보면 흐물흐물해지고 떨어집니다. 깨지거나. 그러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한 제품이 세라믹이라고 팔리는 제품 중에도 그러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언더코팅 제품, 방청 제품은 시공을 했을 때 떨어지면 안 된다. 첫 번째, 안 떨어지려면 뭐가 돼야 된다? 흡착력이 좋은 게 아니라 물론 세라믹 오리지널을 한번 붙으면 떨어지질 않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방수가 돼야 안 떨어집니다. 방수가 안 되면 흡착력도 약해져요. 물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제품을 시공을 하건 제품도 잘 알아보셔야 되지만 업체 정말 고퀄리티 작업을 하는지 그리고 정해진 매뉴얼대로 시공을 하는지 그냥 대충 치직 쏘고 보이는 것만 치직 쏘고 저런데 안쪽 딱 보면은 시공 안 된 건 정말 허다하고 그리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끌이나 드라이버로 까봤더니 정말 얇은 습자재 발음은 안 좋네 습자재 이런 거 두께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라믹 오리지널을 만져보면 텐션이 있어요. 눌러보면 텐션이 있습니다. 당연히 방음하고 방진 효과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이 작업이 끝나고 차량을 내리면 리프트 차량을 들어올렸던 리프트 발이 되었던 자리는 저희가 다시 재시공을 합니다. 차량을 내려서 내린 후에 재시공하고 건조해서 차량을 출고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 이렇게 이쪽에서 보시면 원래 이러한 캠버 볼트라든지 이런 볼트류는 이 색깔이 아니에요. 누차 얘기하지만 보통 실버 뭐 이런 색깔 아연 볼트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마스킹 처리하기 전에 추후에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부식이 나지 말라고 방청 작업을 해놓고
건조 후에 마스킹 처리한 거예요, 요 부분을. 그래서 색상이 검정색으로 딱 예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지프렉스터는 저희가 뭐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었기 때문에 시공개선 퀄리티야 뭐 대한민국 1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 아우토아임 전지점을 가더라도 지금 보고 계시는 퀄리티와 똑같이 작업이 가능해요. 뭐 물론 이 지프렉스터의 시공 시간은 약 7시간 정도 걸립니다. 7시간. 7시간 걸리지 저는? 네. 7시간에서 8시간. 해당 당일 날씨에 따라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이렇게 부품까지 다 시공하고 이렇게 이노왁스 줄줄줄 흐르듯이 이노왁스 이렇게 많이 안쪽에 꽉 채워줬다고 해서 무게 늘어나지 않아요. 차량의 연비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누차 얘기하지만 무게드립, 연비드립 이런 거 치지 마세요. 고객님들은 안 하는데 업체들이 합니다. 여기에 지금 세라믹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 여기에 뭐가 아무것도 달라붙지 않아요. 면이 굉장히 깔끔하고 달라붙는 성질이 아니에요. 찐덕찐덕한 게 없어요. 그냥 면이에요. 여기에 흙모래가 달라붙을 수 있다라고 유언비어라든지 저희를 헐뜯는 업체들도 있지만 실제로 시공된 면을 만져보거나 해보면은 아트 수준입니다. 흙모래가 달라붙지 않습니다. 간혹 면이 안 좋아서 흙모래가 달라붙어서 연비가 늘어날 수 있고 그런 개드립치는 것들 있는데 정말 웃길 노알 노짜죠. 이 언더코팅이라는 거는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차주님들도 마음의 안정을 찾고 주행을 합니다. 언제까지요? 5년, 10년, 15년. 그래서 지금 오늘 작업한 지포렉스턴 제시공차. 차주님이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차주님께서도 좀 안타까워해요. 왜냐면 돈을 두 번 썼잖아요. 일반적인 그 유선의 언더코팅 하부 천장. 정말 필요로 하는 프레임은 시공을 안 하고 하부 천장만 시공할 때 30만원 돈을 버려버린. 그리고 다시 재시공을 하는. 두 번 쓰게 됐는데, 그래서 처음에 무언가를 투자를 하고 무언가를 할 때는 잘 알아보고, 그리고 한 번 할 때 좋은 제품으로 제대로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작업한 지프렉스턴 재시공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구독자님들, 시청자분들께서도 내가 차량을 구매했을 때 하부는 이래야지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저희 아우토와임에 문의를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